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해져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며 가정을 어떻게 매개 살릴 것인가 고난 속에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건강치 않아서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끌어갈 것인가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들으고자 하는 말씀은 경제난입니다. 누구나 다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설상가상으로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자바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시에서 너무 압박을 하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너무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저 텍사스 엘파소로 이사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통해 들었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담회 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파소에 다 준비가 돼서 그리다 이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 거기서 사업 사람 밑에서 직장을 구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걱정이 뒤를 따라서 또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바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이 거기 많이 연명하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자바가 잘 되도록, 이사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제 기도를 믿습니다. 며칠 전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 자바는 텍사스 엘파소로 이사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무슨 경제적으로 많이 훨씬 나아졌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난을 인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많이 해놨으니까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놓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이 보험, 사망보험을 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생명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전부 준비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자녀를 위해서 자기도 살기 힘든데 왜 준비하겠습니까? 나 죽은 다음에 자녀 잘 살라고 왜 준비하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자 영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듯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해 놓지 않은 것이, 준비해 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건강도, 모든 돈도, 재정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그 부모들의 자녀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까?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가 나의 아버지신 걸 믿고, 하나님을 믿되 그분 나의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를, 나를 사랑하심을,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됐고요. 그걸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얼마나 안심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들을, 아기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실감납니다. 어린아기는 나약합니다.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음식을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그것들이 바로 가난아기들입니다.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엄마가 안아서 옮겨줘야 되고 똥오줌도 엄마가 아빠가 가려줘야 되는 그런 약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안 해요. 걱정 근심도 안 해요. 왜? 능하신 부모를 믿고 거기 안겼기 때문에.
부와 함께하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치고 두려워하다가도 아빠의 손을 잡으면 안심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진실된 부모를 믿고 맡기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이르러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받고 불 속에 들어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천정궁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가봐야 알죠 그럽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어린아기는 엄마에게 잘못하는 게 없나요? 애매한 엄마의 젖 꼭지를 이빨로 물어뜯기도 하고 엄마 아빠 잠 못 자게 오밤중에 소리 지르고 울어지기도 하고 귀찮게 화장실에 가서 대변 소변 보지 않고 이부 자리에 그대로 싸고 뭉기고 그렇다고 엄마가 그 아들 그 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이 거룩한 의인으로서 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그 죄는 하나도 하나님 기억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어요. 바로 그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됐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기억하겠지만 예수의 피가 매일같이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불의를 깨끗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를 씻기는 요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하면 사랑 안에 구해야지 왜 사랑 안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불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기 까닭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시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제 난국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안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지우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 땅이 캄캄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들어서. 저는 어두운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식당에 가도 창문 없는 식당은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이름난 고급 식당이도 전 절대로 안 갑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창문이 있는 가서 답답하면 창문을 딱 쳐다보면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넓은 하늘이. 그럼 마음이 다 시원해져요. 하나님께서 빛을 지우셨어요. 답답하지 말라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 가운데서 육지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허하다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갈라져서 육지와 강과 바다가 분별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산도 바다도 둘도 없이 다 그냥 뭉그러져서 팬케이크 믹서같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말씀으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흙은 흙대로 모여라. 그래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고 흙이 모인 것을 육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궁창에 새들이 날게 하셨으고 물개는 물고기가 헤엄치가지고 들에는 짐승과 곤충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모자람이 없이 일체를 예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야 아담과 해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살기 좋은 곳으로 충만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그때는 에어컨 등이 필요 없었으니까 벌겁고 살아도 춥지가 않았고 벌겁고 살아서도 태양빛에 노출돼도 뜨거움을 몰랐어요. 아주 적당하게 내가 그 시대 안 살아봤지만은 그들의 산 모습을 보니까 한 70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값 나갈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시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수고한 눈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바로 모세를.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데 왜 그가 광야에 가서 양을 치게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예비하신 분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예비의 바로 안내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사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땅도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수로 막혀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대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농사를 졌습니까? 밭이 있었습니까? 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발색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들이 물을 공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하나님, 전지, 전능, 무서, 부자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힘쓰고 애써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예,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신성한 은사와 땅에 있는 모든 비밀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33세 될 때에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하게 만들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허로 화목해 하시고 질병을 다 짊어져 치료하시고 저주를 청산케 해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해버렸어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물며 현실의 자자구레한 문제들 하나님이 예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근심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을 부신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돌아갈 천국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시리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안심하십시오. 우리 거처지는 다 예배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은 물론이요 사후의 삶을 위해서까지 모든 것을 예배에 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게 내가 부족하고 은혜를 모르고 방정했어도 긍휼이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들에게 이걸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뼈저리게 알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살 것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여러분들이